안녕하세요. 오드리의 1분 영단어. 이번 시간에는 drop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이라고 하면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것 이외에 다양한 뜻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들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바이오와 함께 씁니다. 뭐 강남 언제 올 거니? 내가 언젠가 한번 들를게. I'll drop by sometime. 내가 언제 한번 들를게. I'll drop by sometime. 두 번째 의미로는 내려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off와 같이 씁니다. 친구 차에 타고 있다가 나 여기서 내려줘. Please drop me off here. 나 여기서 내려줘. Please drop me off here. 그러면 역에서 내려달라고 해볼까요? 나 역에서 내려줘. Please drop me off at the subway station. Please drop me off at the subway station. 세 번째 의미로는 중퇴하다, 그만두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그 남자 요즘 안 보이네. 그 남자 작년에 학교 그만뒀어. He dropped out of college last year. 그 남자 학교 작년에 그만뒀다? He dropped out of college last year.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drop이라고 하면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 이외에 들르다, 내려주다, 그만두다, 중퇴하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rop이라는 단어 다양한 의미로 예문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안녕!